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특별 행정심판 사건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는지, 예. 또 어떤 청구기관 안에 제출해야 되는지, 절차는 또 어떻게 다른지, 예. 정확히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 파일 오늘은 이 12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의 난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행정처분이 부당하고 위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다투어야 될지 잘 알고 계십니까? 법원으로 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아마 많으실 겁니다. 행정처분에 따라서 66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만 66개 이상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법령에 따라서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공무원들도 이 어떤 법률에 따라서 어떤 행정심판 절차 신청해야 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미궁처럼 복잡하게 특별행정심판과 관련된 절차들, 그 문제점, 그리고 심판 절차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의 중요성, 사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틀에 걸쳐서 열심히 이제 청취자분들께 강조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행정심판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특별행정심판, 일반행정심판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중앙부처나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그 자치단체 소속기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뭐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이걸 이제 뭐 지방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이렇게 심판법에,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행정심판법 제4조 1항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예. 행정심판법 6조 1항은 감사원,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장, 방송통신위원회, 예.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들의 행정청들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예. 일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예. 이 4조 1항 그리고 6조 1항에 따라서 특별행정심판위원회들이 설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관, 이제 행정청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그 행정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시도에 있는 지방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자기 고유의 특별행정심판기구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게 맞죠? 예, 특별한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예. 이제 전문성, 그 사안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필요한 기구들에 대해서 예. 이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서 자기들이 자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예. 자, 그렇다면 특별행정심판 절차와 관련된 기구가 뭐 최대 123개다, 66개 이상이다. 자, 이렇게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아야 되는 행정청, 행정기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많은 행정 심판위원회가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예. 뭐 66개 공식적인 특별 심판 행정 심판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네네. 예, 특별히 이제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데 예. 사실 준사법 기관이다. 그리고 사법적 절차가 엄정하게 준용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이렇게 많은 기관이 그 엄정성을 절차적 엄정성이나 실력을 유지하면서 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뭐 각 부처별로 보면 전문성이 있죠. 예. 그죠? 특수성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각 중앙부처,
각 시도별로 전문성, 특수성 다 고려해주면 네. 다 개별적으로 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 절차 만들어주고 기구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자기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새로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좀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권익위가 이걸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더 문제는 특별행정심판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기관 명칭이 있고요. 이게 어떤 기관인가 헷갈리는데 네. 더더군다나 그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독자적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이름을 또 붙입니다. 네. 그래서 행정심판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네. 네, 그렇게 바로 보기에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맞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감사원은 심사청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뭐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기관도 있고 예. 소청이라는 단어도 이제 사용이 됐죠. 소청 말씀하셨듯이 소청이란 말이 행정심판인지 몰랐다.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절차가 이제 예. 행정심판의 절차인지 알 수가 없다. 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 용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고 하면 되는데 네네. 많은 용어들을 쓰고 있다 보니까 예. 사실은 국민들이 이게 내가 이용하고 있는 절차가 어떤 절차인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기관 명칭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고 행정심판이라고 특징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 다른 기관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명칭 자체를 통일해서 예. 행정심판 절차를 취한다. 예를 들어서 뭐 토지수용 행정심판. 예. 행정심판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해서 예. 문제될 만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뭐 다른 기능도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행정심판 기능을 하는 데에는 행정심판의 표지를 붙여주는 게 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심판 기능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다른 업무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능도 같이 한다라고 예.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별해서 예. 표기를 해주는 게 국민들의 권익 구제나 절차 통제를 위해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수 법원을 만든다고 해도 법원 자를 빼진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부 내부의 작은 법원이라고 한다면 예. 행정심판하는 기관이다라는 예. 표시를 해주면 이 준사법적 기능이 더욱더 강조될 수도 있고 권위가 예.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게 돼서 각 법령에 해당되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나 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성질을 갖는 거죠. 네, 예,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되고 예. 그에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경우에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행정심판법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행정심판 관련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럼 행정심판법의 모든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 예.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2023년에 특별행정심판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걸 예. 통합해서 논스톱 행정심판 절차를 만들어서 국민권익구제의 절차적 선명성을 도모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예, 예.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사안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으로 인해서 개별법을 통해 설치 운영되는 조세심판원, 특허 관련한 특허심판원, 그리고 공무원 징계에 관한 소청심사위원회나 교원 징계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뭐 건강보험급에 관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이게 말하기도 어려운 예.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 말씀드린 건 예시일 뿐이고요. 네네. 이런 기관들을 포함해서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66개에 달하는데 예. 이게 처리하는 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 기간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고 예. 판단의 과정도 다르고 또 관행도 다릅니다. 네네. 이러니까 어디에 제기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 어떤 절차를 참조해야 되는지 예.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예. 하나하나 그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서비스나 느낌들 관행들이 다 달라서요. 예. 혼란스럽기 그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행정심판의 어떤 소관, 전체적인 일반적인 소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권익위원회에서 나선 것이죠. 예. 변호사님이 이제 행정 전문 변호사시니까 예. 특별행정심판기관이나 절차 관행 이런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예. 일반 국민이나 저처럼 이제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예. 헷갈리거든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제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단순한 방법인데 예. 구체적으로 이 행정심판기관의 법과 조직을 통합해서 한 곳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일단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예.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권익위 설명하고 있고요. 예. 이러면 국민이 접근하기도 편하고 이용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조직이나 인력도 한 곳으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 인력의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좀 시원해지는 것 같은 예, 느낌이 있는데요. 예.
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하겠습니다.